안녕하십니까. 백산호입니다. 오늘 며칠 이렇게 따뜻하니까 사랑초가 예쁘게 피어줍니다. 지금 가을부터 이제 많이 분양도 해가시고, 지금도 역시 이제 옵투자 종류가 이제 많이 주문해주시고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랑초는 잎이 좀 무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을 주면은 물이 빨리 이렇게 안 마르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살충제, 살균제 조금 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은 약간 진딧물이나 또 응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꼭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금 동지가 지나고 나서 거의 1시간 정도 해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조량에는 이제 식물 키우는데 무난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옵투샤가 지금 이제 충분히 햇빛 이제 일조량이 충분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달까지는 꽃을 풍성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꽃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게 피어 있죠.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이제 농장보다 이렇게 이제 햇빛이 그렇게 많이 강하게 안 내려지니까 색상이 요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화면이 이 카메라가 조금 이제 진하게 색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위에 이렇게 이제 모듈을 심어 놨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밑에 거는 판매가 가능한 그런 품종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피어 있죠? 지금 여기 피어 있는 이 품종은 옵투샤 버닝 하트입니다. 이것도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버닝 하트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색감의 느낌인데, 버닝 하트보다는 연합니다. 화이어 글로우입니다. 얘는 오비 하이 핑크입니다. 정말요, 꽃 안에 섬세하게 요렇게 실핏줄 같은 것이 요렇게 이제 예쁘게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옵투샤 피치파입니다. 옵투샤 피치크림 버터컵입니다. 쨍한 색깔의 푸시아입니다. 핑크 색상의 안쪽이 좀 요렇게 노란 색깔, 카레 색깔이네요. 카레 색깔. 비바 GW19입니다. 연한 색상에 요렇게 달무리가 조금 진하게 물들어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폭스 레이디입니다. 이건 지금 한 포트 남아 있네요. 정말 완전 실크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에. 아이고. 엄청 질감이 실크같이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페일 스킨입니다.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핑크입니다. 패드입니다. 옵투샤 플라임입니다. 이 품종은 오비 로지문입니다. 로지문도 정말 깔끔하게 예쁘네요. 다마스크 로즈입니다. 이 색상은 좀 빈티지스러운 그런 색상이네요. 큐피입니다. 큐피. 옵투샤 텐저린 오렌지입니다. 잎도 이렇게 소형종인 크림 퍼프입니다. 연두색 빛의 노란 색상입니다. 코모사 옐로입니다. 옵투샤 애플입니다. 오렌지 드림입니다. 엄청 색상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MTS 소형입니다. 세레스 살몬입니다. 선버드입니다. 아유, 사랑초 정말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하나하나 또 보면 예쁘고 그러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이 지금 화면에 보다 사진에는 색상이 화면보다는 조금 연하고
꽃도 화면에 비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주문하실 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랑초 중에 필요한 품종 있으시면은 주문하시면은 제가 저 내일부터 일주일간 출장을 갑니다. 그저 아줌마 와저래 출장 자주 가노 싶어도 이제 저는 그 업체에서 주문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매해주고 수입 때문에 나가니까, 이게 지금 주문하시면은 배송은, 설 쉬고, 이제 바로 그렇게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랑초 이제 나가기 전에 제가 구경시켜드립니다. 오늘 햇볕이 너무 좋아서. 많이 피어있지요? 즐겁게 꽃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